있어요. 아침인데도 차가 엄청 막히네요. 조개를 사려고요. 포항의 명물시장, 죽도시장에 왔어요. 아, 햇빛이 엄청나게 뜨거운데요. 아,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우리는 조개를 사러 갈 거예요. 같이 가보실까요? 이 가리비 키로수로 계산해요? 키로로? 키로에 13,000원. 키로 한번 네. 얘는요? 이쪽에 말이 5,000원. 한 마리 5,000원? 네. 죽도시장에는 실시간 갓 동물인 조개들이 많아요. 싱싱한 조개를 샀고요. 대수산집 사장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생생하게 먹을 수 있게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재료를 사러 마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 지나고 이제 죽도시장에서 조개를 사고 이거 했잖아 하고 이제 장소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가까운 곳이라서 마트를 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아주 가까워서 마트 근처에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시죠. 고고. 오우, 탄마트에 맛있는 핫바가 많네요. 하지만 난 맛있는 조개를 먹을 것 때문에 먹지 않겠다. 배를 비워놓겠습니다. 고고. 치즈도 골랐고 제일 사랑하는 치즈 맛 얘가 과자. 아, 과자 너무 많이 산 또. 아, 뭔가 참을까? 반까지 사지. 두 개 사지. 응? 두 두. 과자 살 때가 제일 행복한 거. 도착을 했어요. 포항 송도 바닷가 근처인데 여기 놀이터도 있고 요트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요트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짐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아내가 궁금한데요. 같이 가보시죠. 아쿠아베이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밤에 엄청 예쁘겠다. 하늘에 조명을 다 이렇게 달려 있어서 한번 엄청 예쁘겠어요. 가족분들 오시면 좋겠어요. 놀이터가 이렇게 딱 중간에 있는 예쁘잖아요. 물고기. 뭔가 부산 느낌 나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예쁘다. 짠! 오늘은 포항의 송도에 있는 아쿠아베이라는 글램핑장을 왔어요. 도심 속에 있지만 장점은 어디든지 금방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쪽에 금방 5분 거리에 죽도시장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송도 바닷가가 있고 또 송도에 또 어시장이 있어요. 바로 해도 먹을 수 있고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곳이 많다는 게 장점이고요. 앞에는 탁 트인 뷰에 요트와 배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바다와 산과의 다른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안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고! 짠!
자,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오늘은 차박 용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아주 가벼운 몸만 왔습니다. 글램핑장에 준비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오늘은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 보려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용품들에 써봐야 뭔가의 장단점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심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점심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점심은 오늘의 점심은 볶음밥. Let's get it. 이렇게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준비가 돼 있고 기구들이 조리 기구들이 있고 냄비 많네요. 식빵도 있고. 아우. 숨을 좀 죽여놓고 설거지는 바로 바로 내가 쓴 거는 설거지를 진짜 날씨가 어마무시하네요.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나. 큰일 났네. 맥주를 들고 흔들흔들 Let's go. 응. 보라카이 가고 싶다. 맛있어, 맛있어. 뽀드득 뽀드득 헹굼 용수 세미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건가? 오! 짠! 뜨거운 햇빛에 제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기분 좋아. 오! 오! 울렁울렁 거려요 지금? 물고기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보여. 입이 열렸다 닫았다. 크, 제 얼굴 맞는 것 같아. 짠. 머리털 나고 조개를 처음 구워봐요. 뜨뜨다. 간도 딱 돼있고 촉촉하니 허걸님이 완전 잘 구웠는데요. 완전 맛있어. 이래서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에서 조개를 먹었군요. 치즈. 다만 지금 따로 빼놨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쫄깃쫄깃하네요. 쫄깃쫄깃. 이 예쁜 조개에 국물을 먹고 싶어요. 좀 뜨겁지만 이렇게 해서 뭔가 막걸리 같은 느낌으로. 아, 국물이 끝내줘요. 저기 커플에 지나갔는데 저 사이를 낑기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큰 마무리. 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허글님이었습니다. 또 만나요.